부동식에 있는데 해중에서 큰 수가 얼마일 때? 해중에서 가장 큰 수가 5일 때 상수 A의 값이야? 이거 해라 그랬지? 네. 이거 상수 A지? 네. 이 해는 X의 범위에서 나온 큰 수가 뭐라는 거야? A의 범위에서 나온 큰 수가 뭐라는 거야? X. X지?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잊지 마세요. 이 부동식은 뭐에 대한 부동식? X. X에 대한 부동식. A는 숫자로 보여요.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? 이해가? EX 넘어가 봅시다. EX지?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? 네. 그럼 숫자 쪽이지? 네. A 플러스 미쳤어. A 플러스 아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A죠. 마이너스 EX가 넘어갔고 A가 넘어가니까 6 마이너스 A. 그럼 X는 뭐보다 작고 나왔다? 안 바뀌지 않나? 안 바뀌지. 이거 바뀌었어. 아 바뀌지. 마이너스 자 다시 6 마이너스 EX 요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네. 얘를 넘어간 거야. 네. 그럼 어떻게 돼? 6? 이렇게 되지? 네, 네. 그럼 A 넘어간 거야? 이렇게 되겠지? 미안하다, 씨. 아. 여기 EX가 거잖아, 넘고 그냥? A가 넘어가니까 6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죠? 네. 맞아, 안 맞아? 그럼 X는 아, 어떻게 돼? 반대로 그냥 그걸 쓸 거잖아. 부동만 보면 안 되지. X가 어느 쪽에 위치가 바뀌었잖아.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나는 그냥 빨리 간 거야. 마이너스 EX 넘어가면 어떻게 EX가 될 것이고 EX 여기 있잖아 지금 숫자 쪽에 문자 쪽에 그동안 숫자 쪽 숫자 쪽이잖아 그다음 6 마이너스 A잖아 그럼 X는 어떻게 2분의 6 마이너스 A 그냥 잡고 나가 이해 가야 안 가 맞잖아 똑같은 거 2분의 6 마이너스 A가 5 그러니까 이해 가서 갔어 이때 가장 큰 수가 뭐라 그랬지 네.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수직선 상에서 2분의 아니, 6 마이너스 A가 작거나 같다잖아 아, 같다. 이해 가냐 안 가냐 여기에 가장 큰 수가 해가 5라고 줬지. 네.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? 얘가 5라는 얘기지. 네. 5라는 얘기지. 얘가 한가? 네. 그럼 A값 얼마야? 맞아 나오겠지.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힘들로 나왔어. 그럼 문제 성립 돼야 안 돼? 안 돼. 안 되지. 그때 이 문제 성립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? 가장 큰 정수가 뭐? 5라고 얘기를 해야지. 정수라는 말을 들어야지. 무슨 말하는지 얘가 가냐 안 가냐?